서부장 이끌었던 역을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최고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성동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다녀왔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00명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명 중에 불편을 호소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접종을 받으시면 30분 동안 그대로 대기하셔야 돼요. 혹시 불편한 데가 있으신가? 그 30분간 기다리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모두 다 편안하시다 그러고, 할머니 한 분은 행복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신문들 보면 백신 접종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먼저 언론사가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언론 출신으로서 그 말씀 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충분히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국정농단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곳 광화문이 특히 작년 광복절 전후부터 이상한 집회가 많이 열리고, 바로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그 진원지로 작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코로나 확산에 안 좋은 일을 벌이신 중심인물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이번에 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그 양반이 서울시를 책임지면 그런 집회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 중심인물과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거짓말하는 공직자는 여러분이 원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시장, 그러면서도 일 제대로 하는 시장을 원하신다면 해답은 박영선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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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에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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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해 쉴새 없이 달려! 박영선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이름 불러주셔서 고마운데 제 이름은 여기까지만 부르시고 오늘은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영등포 구민 여러분, 우리는 모레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들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거짓말을 일도 없는 서울시장을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